큐브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울산 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34개 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134번과 233번 시내버스는 운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울주군청과 구점촌교 정류소를 경유하지 않고 847번은 종점을 장현동에서 울산공항으로 연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나 버스 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무인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미포 국가산단 내에 있는 동물용 사료 제조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해 법적 기준을 2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악취 포집기는 악취 유발 사업장 굴뚝이나 공터에 설치해 휴대전화 문자로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악취를 포집하는 장치로 남구청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와 삼동면 둔기리를 잇는 도로 개설공사 보상금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울주군은 서북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군비 340억 원으로 교량과 터널이 포함된 언양 삼동 간 도로 3.35km를 개설할 계획이며 인근 토지 76필지에 4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선박 등 해양 환경에서 사용될 초소형 원자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유니스트 등 국내 대학 5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쇄빙선 등 선박 추진 동력으로 사용할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직경 1.7m, 높이 6m 수준까지 원자로의 크기를 줄이면 선박 등의 시설에 내연기관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첨단 냉각 기술을 활용해 방사능 누출 위험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